오늘은 12월의 첫 주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바깥 나들이 가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 있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 기온은 전주 1도에서 8도, 광주 2도에서 9도, 부산은 5도에서 12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